자궁이 욕, 고삭지, 희양. 자궁이 그 없애려고 하였다. 고삭지, 희양. 초하루죠. 초하루삭. 초하루. 초하루를 알리는 고, 제사. 우리가 보통 그 상망이래죠. 상망. 이거는 초하루, 그죠? 초하루. 이거는 보름.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망예를 자식들이 하지요. 한 보름 정도씩은 부모님을 이제 잊지 않으려고. 참그 옛날 어른들은 참 대단했는 것 같아요, 그죠? 그래서 요 초하루입니다. 망예도 있고 상예도 있는데 요거는 초하루삭. 초하루를 알리는데 희생으로 쓰는 양, 희양이죠. 희생으로 쓰는 양. 제사용 양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초하루 제사에 희생양을 쓰는 걸 없애려고 하니, 이 말이죠. 없애려고 하니, 없애려고 한다. 뭐뭐 하려고 한다. 없애려고 하니. 선생님이 보시고 탐탁지 않았겠죠? 사야 이랍니다. 자공의 이름이, 자공은 자고, 자. 이게 이제 자가 되죠. 자가 되고. 그러니까 이놈아 이 말이죠. 이놈아. 이에 기양. 너는 그 초상례죠. 초상례. 그 고상례죠. 초하루 상망제사에 깁니다. 희양, 희생양을 아까워서 그랬느냐. 얘가 요때는 사랑한다 아니고 아까워서 그랬느냐. 아예 기례라. 나는 옛날부터 조상들이 왜 그랬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, 그걸 너는 어른들만큼 수백 년간 생각 한 번도 안 해보고 하루아침에 그 놓는 일이 귀찮다고 해서, 응? 그거를 싹 거세죠, 거세. 없애버리려고 하느냐. 이 얘기입니다. 그럼 니는 혹 양을 잡는 그게 아까워서 그러느냐. 나는, 그 얘가 오랜 전통을 이어오는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그 얘가 아깝다. 사라질까? 아까봐서 걱정이다. 좀 생각을 해봐라 하는 얘기죠.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공은 참 아끼는 제자잖아요. 그죠? 안년 이후로 첫 번째로 아끼는 제자인데, 이놈이 난데없이 제사 지내는데,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.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, 아이 마저 수박 그큰거 놓지 말고 조그만한 뭐 대신 놓으면 안 되느냐, 떡 놓지 말고 막 카스테라 놓으면 안 되느냐, 이런 얘기 가끔 하거든요. 공자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그게 연륜 차이인 것 같습니다. 연륜. 어른이 되면 조상에게 지키고 싶은 거는 꼭 지키고 싶은 모양이죠.
근데 뭐 젊은 사람들은 좀 귀찮잖아. 그죠? 우리가 뭐 옛날처럼 한복 입는 거를 다시 입자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. 제사 지낼 때 여름 양복 입게 되잖아요. 여름에는 더우니까 뭐 이렇게 가볍게 입고 해야 되는데 그 제물이 제사에 쓰는 제물이 양이 아까워서 그랬겠습니까만은 이제 우리 자공 입장에서 생각하면 좀 번거롭다 이거지. 응? 번거롭다. 한 접시 정도 이렇게 넘는 건 모르지만은 막이한 마리 통째로 잡아가지고 한다는 게 그게 만만치 않아서 그런 얘기를 했을 수 있겠죠. 그렇지만은 그 얘기는 10분 이해한다 이라 하는데 제가 이제 공정 입장입니다. 그래다가 자꾸 없애다가 대추밤 자꾸 없애다가 결국은 제사마저도 사라질 수도 있다. 한번더 말씀드리면 아버지 엄마 모셔가지고 기억하면서 밥한 그릇 대접하는 게 옳냐? 아니 그게 없애뿐 하니까 제사 없애뿐 하니까 1년 내, 3년 내, 10년 내뭐한 번도 엄마 아버지 생각 안 하는 기라. 그런 재례까지도 없으니까 걱정한다 이런 얘기겠지요.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